네,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지노 습격 7번째 비밀작전 준비단계 2가지 나노드론과 금고레이저 공략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나노드론은 남쪽 도심지역에서 랜덤으로 나오는데요. 젠데는 위치의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가지 정도? 상당히 쉬운 미션이지만 몇 가지 미세 팁을 드리자면, 오프에서 미사일로 드론을 쏠 때는 적정 거리와 적당한 높이를 유지해야 명중률이 높아진다. Nope. 드론 주위에 총을 쏘는 시민이나 경찰이 있지만 아프지 않으므로 1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개 드론을 회수한 후 아케이드 앞에서 시몬 찬스를 쓰면 된다. Yes, sir. 두 번째, 금고 레이저. 미션 종류는 유전자 강화 군인과 군용 레이저 두 가지고요. 위치는 네 군데. 난이도는 둘 다 비슷하게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군용 레이저부터 보시죠. 8비트 아케이드 소유자는 일부러 화이트가 고정인 듯해요. 저는 아직까지 샌디안 활주로가 나와본 적은 없어요. 군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미사일 꼭 만땅 충전해서 오세요. 별이 무려 4개가 뜨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경찰들에게 포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꼼꼼히 하나씩 정리해주세요. 금고레이저 위치는 딱 4군데인데 헬기 2개 중 한 군데 사단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여기와 그리고 여기입니다. 아케이드 앞으로 가서 시몬 찬스로 경찰별 떼주시면 되고 왕복 2회입니다. 유전자 강화 군인은 적당히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정리해주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이 유전자 강화 군인이 정말 세거든요. 살짝 긴장해서 첫 트라이 할 때 죽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긴장근 놓다가 미니건 맞고 죽으면 시간 아까우니까요. 저처럼요. 창고 안에는 5명 정도 있는데 쩌리들이니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군고 레이저를 회수해서 아케이드로 전달해 주시면 끝! 왕복 2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입 방식별 세부 미션만 뽑아서 업로드를 하니 영상이 아주 짧고 좋네요. 다음 영상은 대사기극 전용 미션 진입용 위장과 금고 드릴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